전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니까 국민의 하나로 한 일원으로서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장갑이나 내복 입던 거, 목도리도 하는 거 이런 기본적인 보호 방한용품 착용부터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등 하나라도 좀 더 끄고 난방 온도를 좀 낮춰놓고 뭐 하여튼 필요한 온도 저기 전기만 쓰고 그래요. 12월 3일부터는 약 한 달 정도를 집중적인 홍보를 할 겁니다. 그리고 홍보 기간이 끝나고 나서 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이제 집중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조금 더 절약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쓰게 된다면은 그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그 어려운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절약함으로 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자는데 그런 의도가 있는 겁니다. 경고를 한번 줄 예정입니다. 너무 처음부터 과태료 매기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서부터 걸리면은 50만 원부터 그 다음에는 100만 원, 200만 원, 300만 원까지 과중 처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. 아, 전기 난방 기기는 전등을 100개 키는 정도의 그 전기 손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문을 닫는 것만으로도 난방에너지 절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보통 명동 같은 경우는 대형 매장이잖아요. 그럼 문도 그 사이즈만큼 크거든요. 고객이 밀고 들어오는데 시간차도 좀 있고 감안해야 되니까. 근데 그거를 감안할 만큼의 이점률이 떨어지니까. 내년 1월부터 그런 거에 단속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때는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닫아야죠.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 들어가기 편하니까 긍정적이지만 뭐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우리 아껴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뭐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많이 좀 인상이 찡그러지는 것 같아요. 그 에어컨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겨울에 온풍기 같은 경우에 난방용품에 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처음에 들어오면은 어차피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28도, 27도 놨다가 한 20분 틀다가 그 다음에 한 22도에서 23도로 바꿔버려요. 너무 단속이란 그런 거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이제는 그 업소 주인이나 업소의 조합원들도 그 지금 시기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라는 걸 좀 인식을 해주시고 자율적으로 같이 좀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